네, 안녕하십니까. 깨만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식스 시즈 드론을 잡기 위해서 제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지 100%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헤르파즈 기술 시즌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드론, 해당 제머 가이드는 그냥 응용을 위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헤르파즈 기지 이외에 다른 맵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맵 가이드는 별도로 찍지 않겠습니다. 뭐 공격팀으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은 공격팀으로 하는 거고요. 드론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곳 먼저 들어가기 쉽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치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바리케이드 틈으로 먼저 들어가고 소리를 듣고 빠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우회하기가 되게 많아요. 우회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보고 만약에 1층이 없다면 다른 층으로 갔다가 뭐 지하에도 갔다가, 만약에 당연히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시야죠.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인포스 하는 것도 상대방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벽 부분에 한다면 보이잖아요. 특히나 뭐 운하맵이라든지 해리포드 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여기다가 지하 여기다가 리인포스를 하면은 리인포스 한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인 거 바로 들키기 쉽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드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팀으로 나눠져 있다면은, 그러니까 분업을 한다면은 두 명이 들어가고 뭐 세 명 정도가 우회를 해가지고 뭐 다른 방을 지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구멍이라든지 치고 빠질 수 있는 드론 구멍이라든지 혹은 뭐 치고 빠질 수 있는 뭐 이렇게 바리케이드 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5초 7초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막고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하고 어디 어디에 분업을 해가지고 뭐 펄스는 여기 위치에 서 있고 스모크는 여기 위치에 서 있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헤리파드 기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드론 구멍이 되게 모여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곳, 막아야 하는 곳 되게 많습니다. 물론 뭐 다른 맵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해리퍼드 맵이 되게 정석적이고 뮤트를 익히기에는 되게 좋은 맵이라 생각해요. 드론 플레이 하는 데에도 되게 정석적이라 생각하고요.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린 데가 야외 계단이었죠. 철제 계단 여기 여기도 드론 구멍 하나 있긴 한데 여기는 딱히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올라가서 2층 확인하시고, 이게 뭐 공격팀이라면 당연하지만은 여기서 뭐 올라가지고 계단 오는 거 보겠죠. 3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서 보겠고,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두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따로 뭐 있는 데가 없고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드론이 어디로 위치하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론을 쓰는지 공격팀들이 알았으니까 한번 실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생각하고 한다면은 45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 막고요. 여기를 막을 때, 그러니까 펄스나 카베이라나 스모크가 여기 앞에 저랑 먼 곳에 있는 계단 사다리, 그리고 작전 상황실 쪽에 있는 바리케이드 틈 쪽에, 그러니까 각각 한 명씩 있는 것이 되게 좋죠. 그거 이외에 뮤트, 닭, 뭐 카판 프로스트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되게 느리잖아요. 느리고 자기가 뭐 또 설치해야 될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제외한 카베이라, 펄스, 스모크가 있다면은, 물론 각 팀에 한 명씩은 존재하는 오퍼레이터긴 하지만 그런 오퍼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뮤트가,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곳을 막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서서, 그러니까 오는 드론을 막아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면은 작전 상황실을 보고 있는 오퍼레이터는 본인 할 일을 하러 리인포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설치하러 가겠죠. 그런 다음에 계단에 설치를 하고, 계단에는 두 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 틈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설치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죠. 내려오면 바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사다리 위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사다리 위에서 보지 않고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숨어가지고 드론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터트리고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론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무기고에서만 예를 들었고요. 이외에 뭐
좀 더 큰 맵 같은 경우에는 뮤트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살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알아서 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뮤트는 시작했을 때 바로 보이는 구간 먼저 맞고 나머지 구간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은 팀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드론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드론이 3개 정도 남았잖아요. 4개 들고 있는데 3개 정도 들고 있으니까 여기 설치했으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사람은 본인 할 일 메인포스라든지 함정 설치하는 곳으로 가고 계단도 마찬가지로 계단 보고 있던 로머들은 뭐 다른 곳으로 3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고 사다리를 보고 있던 펄스나 이런 쪽은 다시 원래대로 위치를 복귀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뭐 분업이라든지 어디 위치하고 어디는 포기하고 어디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맵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45초 이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드론들은 무조건 5초 정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최저 5초 최단시간 5초 안에 오브젝트 룸을 찾고 들어옵니다. 7초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분업 다 하시고 그 전에 어디에 배치할지 다 정하신 다음에 위치하시는 것이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물론 게임플레이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클랜이나 아니면은 뭐 디스코드 활용해가지고 아니면은 스카이프 활용해가지고 하신다면은 일부러 정하시고 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드론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다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모어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약간 랜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배치되고 싶어서 배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약간 좀 그러니까 불리하긴 한데 제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